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영웅님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영웅일보입니다. 오늘은 영웅님이 새로운 광고 모델이 된 소식과 함께 취재를 통해 알게 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함께하게 될 영웅님의 파트너 기업은 생활바이오 기업 NON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닥터클로라는 브랜드인데요. 바로 이 닥터클로의 모델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 영웅이처럼 똑부러지게 냉장고를 케어하세요. 닥터클로 프레쉬. 상품 닥터클로 그리고 NON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조사해 보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닥터클로는 NON이 특허를 받은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바이러스, 세균, 부유미세물, 곰팡이, 유해가스 등을 제거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NON은 자체 기술 개발로 이 분야의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아,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전 세계 30여 개 국가의 누적 판매량이 5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해외에 수출도 많이 하는 발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개념의 살균, 소독, 탈취기로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요즘같이 미세먼지와 코로나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세상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웅님이 소개할 닥터클로 제품은 특별히 냉장고 탈취제라고 하는데요. 냉장고의 탈취와 살균까지 한 번에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들어있어 위생관리에 더 신경 쓰이는 냉장고를 닫거나 뿌리지 않아도 제품을 넣어놓는 것만으로 해결되고 최대 8주까지 효과가 지속된다고 제품 홍보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냉장고용뿐 아니라 예전 기사를 찾아보면 집안 구석구석에 놓고 사용할 수 있게 화장실용, 반려동물용, 가정용, 차량용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영웅님의 따뜻한 마음씨가 전해졌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야말로 영웅님 그리고 소속사가 심사숙고해서 고른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웅님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제안이 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 지금처럼 광고를 선택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영웅님의 영향력은 워낙 막강하기에 영웅님이 나오는 제품은 팬들이 바로 구매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계속되는 바이러스 그리고 미세먼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이 제품을 접하고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제품을 보며 영웅님의 광고 상품이라는 생각 이외에도 정말 사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영웅님과 소속사도 팬들을 생각하며 함께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선택이 놀라운 이유는 이번 선택으로 다시 한번 드러난 중소기업에 대한 영웅님의 선한 의지입니다. 이전에도 영웅님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광고도 하셨었는데요. 영웅님은 우리나라의 좋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뜻과 이번 선택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들어보는 제품이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과거 2018년까지 제품을 출시하는데 투자금을 소셜펀딩이라는 투자 형태로 자금을 모으는 것도 힘겨웠던 회사였습니다. 이런 NON은 대기업이 아니기에 이제껏 제대로 된 광고 모델과 협업을 하지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장하는데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영웅님과 함께하면 단번에 홍보가 될 것입니다. 좋은 경영과 제품 개발, 제품 관리로 영웅님의 명성에 걸맞는 사업을 해주신다면 이 좋은 기회로 이제 메이저 상품이 되고 성공을 향해 가는 중소기업도 곧 현실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웅님의 선한 선택 그리고 좋은 제품을 알게 해준 영웅님의 광고 선택에서
봄바람과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멜론 스밍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모든 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너무 느려서 답답한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멜론 가입부터 배워야 하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멜론 가입 방법 기초편. 멜론 설치 방법. 먼저 멜론 어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앞에 핸드폰을 준비해주세요. 핸드폰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해주세요.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를 클릭해주세요.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멜론을 한글로 적어줍니다. 멜론 어플이 나오면 멜론 어플을 선택하여 설치를 눌러주세요. 멜론 어플 설치는 무료입니다. 핸드폰에 설치된 멜론 어플을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멜론 가입하는 방법. 멜론 첫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상단 석삼자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해 주세요를 클릭해주세요. 카카오톡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다면 카카오톡 계정 로그인으로 가입하세요. 카카오톡으로 간편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카카오톡 계정 확인하는 방법. 만약 카카오톡 아이디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맨 아래 점 3개를 클릭해주세요.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개인 보안을 클릭해주세요. 카카오 계정을 클릭해주면 카카오 계정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멜론 이용권 구입하는 방법. 영웅님 스밍을 하려면 스트리밍 이용권을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 안내 문구가 뜹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처음 가입하는 분에게 주는 프로모션 이용권입니다. 2개월 동안 100원으로 멜론 스트리밍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0원 이용권 구매하기를 클릭해주세요. 100원 이용권을 결제해주세요. 핸드폰 결제나 카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스트리밍 이용권까지 구매했다면 이제 스밍을 해보겠습니다. 영웅시대 원클릭 스밍하는 방법. 영웅님 팬들이 스밍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영웅님 팬카페인 영웅시대 권장 노래 모음을 자동으로 재생 목록에 담는 방법입니다. 원클릭 스밍 리스트란 많은 분들이 같은 노래 모음으로 영웅님 노래를 들으면 차트 순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영웅시대에서 권장하는 노래 리스트로 스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웅시대 카페 어플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영웅시대 공지 중에서 원클릭 스밍 리스트를 클릭해주세요. 자신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기종이 안드로이드 폰이면 안드로이드 링크 클릭, 아이폰이면 아이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이 멜론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안내창이 뜨면서 곡을 재생하시겠습니까? 나오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재생 목록이 화면에 뜨면 원클릭 스밍 리스트를 다운받은 것입니다. 스밍하기 전 설정하는 방법. 스밍하기 전에 한 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상단에 석삼을 클릭해주세요. 설정 메뉴를 클릭하세요.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화면을 내리면
캐시 관리 및 용량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캐시 적용을 5%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멜론 다운로드 방법과 가입 방법, 스밍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스밍은 덕질의 기본이에요. 숨쉬듯 24시간 스밍하도록 노력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